4번 저장을 해주세요. 다 되셨어요? 네, 그러면 상단 보셔가지고 이렇게 유영진 거 그림 있죠? 유영진 명함 그건 닫아주시고요. 그건 닫아주시고. 메뉴를 보시면 아시지만 배우실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파일 메뉴에 밑에 쭉 내려오셔서 페이지 설정 가보세요. 페이지 설정. 페이지 설정이요. 여기에서 해주실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고르실 때 맞춤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픽셀이나 센티미터나 이거 잡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안에 사이즈 잡아주시고, 보통 어지간한 그냥 뭐 단순한 출력물 만드실 때 그때 낮췄다가 나중에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지 파일만 너무 작은 거 안 쓰면 다 감당이 돼요. 그래서 명함 같은 거 만드실 때는 이거 지금 너무 작게 잡혔는데 이쪽은 너무 크다. 그래도 크게 잡은 걸 나중에 줄이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낮은 거 저기 할 때는 지금 여기 뒤에 현수막 한번 보세요. 현수막 보시면 사진들이 다 나온 게 다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깨진 게 있고 그 다음에 곱게 나온 게 있고 그러는데 저게 원본 파일 사이즈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잡을 때 너무 작게 잡지 마시고 되게 한 가로를 한 10cm에서 12cm 정도 잡으시면 그러면 명함 잡으실 때 나중에 괜찮아요. 그냥 쓰실만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사이즈 잡는 거 말고는 나머지에서 보실 게 없어요. 알려드릴 만한 게 아까 공부를 꼼꼼하게 하나씩 했잖아요. 깔끔하게 다 배우신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지금 잠깐 한 5분 정도 드린 시간에 안에서 요 내용들 있죠. 요거는 다 클릭하면 전부 다 고치실 수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사진은 어디 거 갖다 쓰시면 좋냐? 그냥 페이스북에서 본인 거 너무 해상도 낮지 않으면 아니면 다른 데 가져오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사진 일단 명함을 한 5분 정도 후까지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지금 본인 명함을 조금만 만지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사진 없는 분은 셀카라도 찍으시고요. 예. 옆에 분이 찍어주셔도 돼요. 건너편 분이 찍어주셔도 되고. 내가 쓰면 안 되나요? 어지간하면 제 사진을 삭제하고 집어넣으세요. 그 위에다 자꾸 갖다 덮지 마시고. 안 되나요? 명함의 역사가 자꾸 점점 두꺼워져 명함이. 근데 그러면 이 구글 그림은 파워포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활용을 딱히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 이게 프레젠테이션에 비해서의 강점이 뭘까요? 구글 그림에. 이걸 이미지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되죠. 다운로드 되거나 뭐 웹에 이거 다 되긴 하는데 오늘 배운 거에서 티가 안 나서 지금 제가 아실 게 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구글 프레젠테이션 있죠. 여기에서는 삽입에 가면 주소. 삽입에 가면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지 달라요. 이거는 이미 사진 파일 형태로 있는 거 있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데 오늘 언급이 안 된 거예요.
이쪽 구글 저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글 문서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가면 제가 삽입을 갈게요.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지 여기 있죠? 네. 요 그림이죠? 네. 예. 달라요. 그리고 요때 누르면 아까 그 도구 같지 않은 게 뜨는데 사실 이게 같은 물건이에요. 요게. 삽입에서 나오는 요게.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대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 차이는 아까 요걸로 만든 거는 이게 벡터 처리가 돼요. 아까 선이나 뭐 이런 거 확대해도 망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미지로 돼 있는 거는 그건 벡터가 아니라 레스터 이미지라 그래가지고 확대하면 깨지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진으로 찍은 거는 이미지로 삽입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 만들어서 하는 건 어지간하면 그림 쪽에서 만들어 쓰시면 다양하게 이렇게 변형하고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아주 간단한 거 조금 차이 나는 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사진에서 마우스 바깥 버튼 눌러보세요. 사진에서 마우스 바깥 버튼. 그러면 하단 쪽에 뭐가 좀 보이시죠? 네. 자르기 골라주세요. 자르기. 좀 전에 있던 핸들 모양이 바뀌었죠? 네. 예. 네. 거기에서 그 핸들, 눈금표, 잠자리표처럼 생긴 그거를 핸들을 갖다가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데다가. 원하는 데다 맞춰보세요. 되셨나요? 그냥 달리기 그냥 하나 지정만 해보시면 돼요. 네. 하셨어요? 네. 네. 된 상태에서 요 이미지에 요 테두리의 바깥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이요? 아, 더블 클릭? 예. 네. 어떻게 됐어요? 네, 잘했어요.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마우스 바깥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재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 재설정. 하셨어요? 네. 예. 어떻게 돼요? 원래 이미지가 그냥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자르기는 실제 자르기가 아니에요. 말이 이상하다. 그 구글 그림에서 자체에서 자르기 하는 건 진짜로 그림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표현할 때 그 부분만 보여주는 거지 원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 있어요 원래 원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옵션 들어가 주세요. 이미지 옵션. 그리고 색상 재지정 클릭해 보세요. 소라님 표정 봐. 웃기세요? 어우. 예. 아래는 다양하게 저기 되어 있죠? 여기 돼서. 장례식장. 네? 영경사진스러워. 영경사진스러워요? 회색 원. 오우. 이따 이거. 그래서 색 자체를 이제 원하는 걸로 예, 바꿔가지고 하시면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고, 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투명도예요, 투명도. 요때는 자, 요거를 이미지를 잠깐 들어다가 다른 거 위에다 이렇게 덮어보세요. 이게 나야 이게 보이니까. 덮어보세요. 덮였나요? 그 다음에 네. 투명도를 싹 한번 바꿔보세요. 오.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게 비치죠? 네. 그죠? 별거 아닌데, 그냥 요 정도만 가지고도, 아까 있는, 안에 있는 이 기본 도구, 그 다음에 이미지, 요거 만드는 거, 투명도, 요것만 가지고도, 간단한 뭐 효과 정도는 거의 다 소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PT할 때 쓰는 거 어지간한 것까지는. 물론, 파워포인트 오래 쓰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택도 없이 부족한 기능인데, 근데 그래도 앵간하면 된 거예요. 앵간.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바꾸기 선택을 해보시면, 이미지 바꾸기요, 바깥 버튼 이미지 바꾸기. 그런 상태에서 검색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있는 그 위치, 그 위치를 고수하고 가로나 세로를 한쪽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딱 바뀌어서 들어가죠. 그죠? 네. 예. 이게 이제 안에 있는 거 보통 갖다 재조정 작업하고 이런 거 귀찮을 때, 예, 그때 하시는 게 이미지 바꾸기예요. 재조정 작업 하시기 귀찮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아까 보신 구글 문서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데서 마음대로 갖다 넣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갈 때만, 그때만 이거를 따로 이미지 저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그쪽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쪽도. 구글 프레젠테이션하고 구글 그림 위쪽에 이제 그 어제 했던 구글 문서나 구글 프레젠테이션, 아니 저 스프레드시트하고의 차이가 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도구에 가보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스크립트 편집기. 예. 구글 문서에도 스크립트 편집이 되고,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도 거기도 스크립트 편집이 돼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그 활용을 해가지고 문서 안에 있는 요소들을 다 이걸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어저께 배운 두 가지, 뭐 구글 문서와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하고 구글 그림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갖고 컨트롤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제가, 어떤 분은 어제가 더 재밌으셨을 거고, 아니면 어떤 분은 오늘이 그냥 더 편안하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구글 문서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가면 부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부가 기능이요. 부가 기능에 들어있는 게 아까 그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능을 안에다 애드온 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은 이해가 되세요? 한번 예스 드렸습니다. 예? 한번 한 예를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요거는 설치가 지금 됐잖아요. 요거 띠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안에서 작업하면서 중간에 내가 쓰고 있는 문장이나 어디서 복사해서 갖고 온 게 다른 책에 책이나 이런 데서 언급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따왔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런 걸 어느 책에 몇 페이지 어디에서 따왔습니다라는 정보 있죠. 그걸 다 챙겨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 구글 문서 뒤쪽에다가 참고 문헌집, 그러니까 우리 블록 같은 데 보면 있죠. 그걸 만들어 짱이네. 대박이다, 대박. 이건 그것 중에 그냥 가벼운 기능 하나예요. 그런 게 아니라 목차 멋있게 뽑아주는 거 하고, 뭐 차트 만드는 거, 뭐 이런 기능들이 다 써보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많아요. 문서들을 갖다 형식 정리해갖고 같이 합쳐주는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에 악보만 전문적으로 그려가지고 집어넣는 거. 예. 이거는 실제 악보 작업이 돼요. 이것만 갖고 해도. 예. 그리고 수식 해갖고 그래프 작성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작업하는 거. 이런 게 수도 없이 기능이 많아요. 다 써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거 보기 전까지는 이제 기분이 어떠냐면, 에이 나는 워드나 아래 한글이 좋아 이러다가 이쪽 가서 좀 몇 개 해가지고 딱 써보고 나가요. 그러면 만세. 그리고 아래 한글 삭제해야지 거의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워드 삭제하는 거는 봤어요. 아래 한글은 이제 뭐 관쪽 일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네, 그래서 대부분 쓰다가 삭제는 못 하시는데 근데 이쪽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갖고 만든 거를 등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요. 그럼 해당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여러 개 달려있으면 그걸 컨트롤하는 게 관리 기능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여기 기능들이 쫙 깔려있으면 하나하나 컨트롤하거나 내가 한 게 좋으니까 굿볼이나 다른 쪽에다 내가 이걸 보내주거나 친구들도 쓰라고 설명을 갖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기가 부가할 기능, 관리 기능이에요. 요런 게 구글 문서하고 스프레드시트 쪽에 있는데 오늘 배우신 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안 오신 게 다행이죠. 머리가 훨씬 덜 아프시죠, 그죠? 그리고 예, 그렇죠. 스프레드시트도 뭐 한 김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 해당되는 기능 부분을 마우스 마냥 좀 봐. 여기도 똑같이 도구에 가면 뭐가 있어요? 스크래치 편집기가 있고 갤러리가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편집기는 아까 보셨으니까 예. 여기 요리 갔다고 나오네. 똑같네. 자, 부가 기능 이렇게 하면 아까 거기처럼 이쪽도 어떻게 돼요?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요걸 애드온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쫙 기능이 이렇게 쫙 있어요. 어떤 거는 구글 워드랑 동시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여기에서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기능이 쫙 그래서 이거 갖고 작업 관리나 뭐 이런 데로 확장해서 쓰는 것도 있고 이걸로 프로젝트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하는데 간터포 구글 드라이브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프로젝트 관리용으로 간터포 구글 드라이브 그걸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스프레드 시트 가지고 하는 게 편하신 분은 요거 가지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애드온 해갖고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간터포 구글 드라이브 써보신 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안 계세요? 예. 네. 그러면 써보신 분들은 안, 지금 손 안 드신 분들 사이로 가셔가지고 좀 도와드리세요. 네.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구글 드라이브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지 마시고 댓글에서 조금 감추시면 할게요. 여기 앱 단축키 안 보이시면 앱 단축키 표시하면 맨 앞에 요거 있죠. 요거 앱이라고 돼 있는 거 있나요? 네. 있어요? 예. 클릭해 보세요. 나왔어요? 야. 왜 화는 달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여기 보시면 웹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웹스토어. 앱스토어 아니에요. 웹스토어요. 웹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스토어 검색해서 간터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GANTTER 됐나요? 나왔으면 그럼 맨 앞에 있는 거 간터포 구글 드라이브라는 거 요거 있죠? 예. 요걸 설치를 해주세요. 맨 뒤에 있는 파란 버튼 누르셔가지고 예. 설치해주세요. 웹스토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예? 크롬 로그인 하셨어요? 그냥 구글 로그인 하신 거 아니에요? 상단에 요 자리 가보세요. 여기 성경님 요 자리 가셔가지고 여기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지메일 로그인 돼 있는데 네. 웹스토어 접근이 안 된다고 그런다고요? 네. 혹시 전쟁에 뭐야? 뭐 딴 이야기였나?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네. 새로운 걸 아는 기회로. 이거 예, 그거. 이거 무선 끊긴 거 아니에요? 하시면 바로 이제 확인 추가. 그럼 이제 그 다른 드라이브 여기 이제 설치가 됩니다. 아니, 지금 네, 인터넷이 지금 예 인터넷을 다른 걸로 잡아보고 해볼게요. 정 안 되면 생소리가 나지. 자, 이제 다시 다 되신 분은 여기 앱 쪽에 와보시면, 그러면은 간터, 그거, 아이콘 지금 보이세요? 네. 찾으셨어요? 네. 저는 이쪽에서 안 하고, 예, 다 되신 분은 구글 드라이브 한번 가보세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떴나요?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해 보세요. 새로 만들기. 거기에 들어와 있죠. 네. 간터포 구글 드라이브라고 보이세요? 저랑 화면 방식은 다를 수도 있어요. 있나요? 네. 예. 네. 여기도 간터 치죠. 실행하세요. 방금 보셨지만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하고 호환성이 있는 그런 웹앱을 설치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구글 드라이브 안에 그게 애드온이 딱딱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생성하고 이렇게 작업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 요 자리. 자동 저장이 뭘로 되어 있나요? 설정하나. 예, 이걸 설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작업하다가 날려먹는 분을 많이 봤어요. 자동 저장 설정.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제목 바꾸시고, 예, 제목에다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있으시면 프로젝트 명을 적어주세요. 이 자리에다가. 나머지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되게 일반적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시작일 갖고 관리하고 그냥 표준 달력 뜨니까 그냥 저장 넘어가시면 돼요. MS 프로젝트 써보신 분? MS 프로젝트 안 써봤습니다. 안 써보셨어요? 네. 그러면 요 아래 두 개는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자원 있죠? 자원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원 클릭. 여기에다가 사람 이름을 처음에 본인 이름을 적어주세요. 본인 이름. 그 다음에 뒤에 비용 있죠? 비용에다 시간당 비용을 적어주세요.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다가 자기 오른쪽이나 왼쪽에 계신 분 성함을 적어주세요. 하셨어요? 네. 네. 세 번째 줄에다가는 노트북 1이라고 적어주세요. 노트북 1. 적으셨어요? 네. 넷째 칸에다는 작업실 2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작업실.
아, 전부 나머지들도 시간당 비용 있죠? 예, 그거를 적어주세요. 치우지 않나 보시나? 계속 웃어봐. 웃으세요. 시간 해볼까요? 네. 하셨어요? 네. 다섯 번째 줄에 닿으면, 다섯 번째 줄에 닿으면, 자원. 라이브러리라고 적어주세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기 뒤에 타입에 보면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걸 자료라고 바꿔보세요. 자료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는 이제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다 뭐냐면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주로 사람이나 공간이나 아니면 장비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프로그래밍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모듈 같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쌓아 기록하고 책이나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자, 됐다 싶으면 작업으로 들어가 보세요. 작업. 작업. 했었어요? 예. 해놓고, 이쪽 오셔서 첫 줄에다는 자료조사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료조사. 그거 아랫방향 키 누르시고요. 둘째 줄에다는 기획 미팅 여기 적으시고, 셋째 줄에다는 뭐 넷째 줄에다 뭐 적당히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예. 대충 적으셨어요? 끝날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타이밍이 뭐야? 정확하게 50분에 딱 들어오는 거 봐. 이거 어떡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거 지금 되셨죠? 그죠? 네. 예. 요거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뒤에 요렇게 좀 제가 이름 쪽을 땡겼어요 지금. 네. 보이시죠? 네. 다른 분들도 좀 땡기는 게, 아 여러분 화면이 크신가? 아니요. 저는 요거 지금 빔에 맞춰져 갖고 화면이 좁네요. 요 전제작업 요거를 요 2번 있죠? 2번 요 맨 뒤에 가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 칸을. 그럼 이런 게 나타나죠? 네. 전제작업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관련 있는 작업. 자 그러면 1번을 클릭하고 2번의 전제 작업이 1번이 완료되면 시작된다. 요런 소리예요, 지금. 이게 전제 작업이에요. 2번이 완료되면, 아, 1번이 완료되면 2번이 시작된다니까 1번에 가서 완료, 시작. 이걸 선택하는 거. 저장하고 나와보세요. 뒤에 그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선은 그냥 앞에 거 끝나야 뒤에 거 되는 것처럼 전부 다 한번 골라주세요. 기획은 기획 미팅이 끝나야 되니까 요렇게 하고 저장. 디자인은 또 기획이 끝나야 되니까 요렇게 하고 저장. 디자인하고 개발이 따로 간다고 치고 프로그래밍이 그러면 그거는 역시나 기획이 끝나면 동시 시작 이렇게 저장. 시험 운영은 개발이 끝나야 뭐 완료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장. 런칭은 시험 운영이 끝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자, 이번에는 기획에 가서 이 일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그리고 내려오고 디자인 가서 3 적어주시고 개발에다는 5라고 적어보시고
예. 시험 운영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보세요. 뒤에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습니다. 가로로 늘어났어. 뭐 지들끼리 알아서 막 뭘 하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싹 됐는데 자 안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 디자인이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3일이죠. 여기 보세요. 금요일. 그 다음에 일은 근데 어디까지 와 있어요? 아 주말 빼네. 화요일까지 와 있죠. 자동으로 뭘 한 거예요? 휴일을 빼. 예, 주말 계산 이런 거를 다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시험 운영 2일인데 금요일 날 시작했더니 월요일 저기 하고 딱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 회사하고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해요? 예. 주말 확실하게. 주말에 일시키고 밤중에 일시키죠. 네.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해놔 뭐 이런 거. 야. 월요일 아침에 볼 수 있게 되죠. 금요일 날 퇴근하면 되죠. 네, 근데 얘는 진짜 없대요. 왜들 그렇게 좋아하세요? 미생보다. 네. 이런 식으로 일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요거 보면 되게 엉성해 보이지만 상당히 그 뭐랄까 그 일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다른 메뉴는 특별히 보실 거 없고 보기 메뉴 가보세요. 보기 메뉴 가셨어요? 네. 네. 가신 상태에서 저 아래 내려가면 완료율 표시라는 거 혹시 체크박스 보이세요? 네. 완료율 표시. 네. 예, 그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 놓고 개발에 가셔가지고 0%로 돼 있는 거를 예, 그거를 70%로 바꿔주세요. 70. 뒤에 그림이 어떻게 돼요? 차이고. 맞아요. 보이세요? 예, 해당되는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해당 미션 있잖아요. 테스크. 각 테스크에 진도 몇 퍼센트 이런 게 가면 자세히 보시면 표시가 딱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눈에 프로젝트 관리가 딱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요 도구가 간터차트예요. 간터차트. 근데 요것만 하더라도 일을 참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기 한번 더 가보세요. 보기. 가셨어요? 예, 거기에서 위에서부터 여기에 요쯤에 하고 중요 작업 강조 표시 있죠? 중요 작업 강조 표시 체크해 주세요. 중요 작업 강조 표시. 아까 제가 하는 대로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별 비교가 안 될 텐데 그러면 제 걸 봐주세요. 제 거. 요 라인 따라한 건 빨갛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따로 돼 있어. 얘는 따로 돼 있죠.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 중요 작업 요 표시한다는 요 중요 작업이 뭐냐면 전체 프로젝트에서 그 부분에 제일 목을 매야 되는 경로 있죠. 그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디자인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1.3. 얘 컨트롤하는 건 의미가 적은 거예요. 컨트롤은 뭘 컨트롤해줘야 돼요? 개발을 컨트롤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간단할 때는 그냥 대충 해도 아는데 근데 일이 조금 복잡해지면 이거 경로 자체를 찾아내질 못해요. 너무 복잡해서. 근데 그걸 얘는 자동으로 다 찾아내보면 어떤 거를 딱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PM한테는 필수도구나. 또는 자기 혼자 갈 때도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 가셔야 돼요. 원래는 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요 정도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다시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 조금 뒤로 이렇게 늘리면 맨 뒤에 뭐가 보이세요? 작업이요. 자원이라는 거 찾으셨어요? 자원. 찾으셨어요? 예. 그 자원에서 자원에서 기획조 클릭을 하시고 자기 이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 디자인 쪽 클릭을 하시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아까 이름 하나 넣으시라고 그랬죠.
그분 클릭하시고 저장. 그죠? 뭐 시험 운영에는 두 사람을 다 넣어주세요. 시험 운영에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개발에다는 노트북도 골라 넣어주시고 네. 기획 미팅에다는 작업실도 뭐 골라 넣어주시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골라 넣어줘 보세요. 되셨어요? 하셨어요? 네. 요 뒤에 가보면 각 작업에 누가 할당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누구나 어떤 리소스가 할당되어 있는지. 아, 네. 다 보이세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기 메뉴에 가셔가지고, 비용 표시라는 게 있어요. 보기 메뉴 비용 표시 저 아래쪽에. 체크를 해주시고 화면을 봐보세요. 비용이라는 컬럼이 생겼죠? 예. 어떻게 돼요? 형제님 못 쓰겠는데. 못 쓰겠는데. 800만 원 달라고. 돈을 내겠는데.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쪽을 사용한 그 비용이 날짜 수 있죠. 날짜와 거기에 들어간 비용과 이걸 다 계산해갖고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자, 마지막 한 개만 할게요. 1 있죠? 숫자 1. 네. 숫자 1 요거를 가서 클릭을 하시면 색깔 지금 변했나요? 네. 거기서 원래는 인서트 키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삽입 메뉴에 가서 위에 일행 삽입 해주세요. 위에 일행 삽입. 한 줄 들어갔나요? 네. 네. 여기에다가 전체 프로젝트명을 적어보세요. 네. 하셨어요? 네. 아, 아깝나요. 그리고 아래 거를 죄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쉬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내려가서 2번부터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싹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작업 들여쓰기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 어떻게 돼요? 이게 하위 하부 카테고리. 그렇죠. 이게 작업이 어떤 작업에 하위로 들어간다. 이 개념도 여기에서는 컨트롤이 돼요. 됐죠? 네. 다 되셨어요? 전체 완료율이 몇 퍼센트로 나와요? 5%. 예. 여기 해당되는 개별 말고 전체를 위해서는 몇 퍼센트 됐다. 이게 완료율이 되고 또 재밌는 거는 비용 부분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전체가 싹 계산이 되죠. 그죠? 예. 네. 그 상태에서 디자인 날짜를 4일.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하신 결과가 딱 나와요. 어떻게 돼요? 예상 못하겠네. 전체 비용까지 다 계산되고, 이렇게 싹 해갖고 딱 나오죠. 그죠? 예. 네. 2억 가까이. 그냥 장난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때 이렇게 관리를 내가 하는 데는 너무 복잡해 막 이런 걸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걸 나중에 한번 꼭 해보시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재밌는 공부하는 걸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고급이죠.